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멍구르멍 생활영어 진행을 맡은 이지선입니다. 요즘 영어 공부 어떻게 잘 되고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도민분들께 즐겁고 유익하게 영어를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설레이는 나날들입니다. 오늘도 한번 즐겁게 출발해 보실게요. Let's go together! 해녀분들이 근데 작업하시다가 혹시 목이 마를 때는 어떻게 해요? 목이 마를 때는 예, 네. 어떤 나이 분이나 젊은 분은 이 조그마한 페트병에 물을 질고 가는 분이 계셔. 네. 근데 3분의 1도 안 질고 우리 같은 젊은 분들은 잘 안 지는데 노인네는 좀 질러가는 분이 몇 사람은 있어. 아, 그럼 물을 안 드세요? 우리는 물을 안 들어가고 안 가져가. 아, 그러면 물은 언제 드세요, 그럼? 그럼 나와서 작업 채취해서 나와서 물을 먹지 그러면은... 바다에서는 안 먹어. 삼촌, 목이 말라서 삼촌이 물을 드시고 계셨는데 다른 해녀 친구분들이 목이 말라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물을 이제 권하는 거죠. 그렇지, 내가 먹고 이분에게 줘야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원래는? 아이고, 네 물 마르고 선배님은 애를 써야지. 아유, 물 마르고 나한테 먹었어, 물 먹었어 이렇게 주지. 아, 그러면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동생이다 하실 때 동생은 나한테 물 먹어라 이렇게 주고. 아, 그렇구나. 영어에서는 이런 상하 구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그냥 친구한테 하듯이 Do you want some water? Do you want some water? 이렇게 Do you want some? Water? Water가 물이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어린 사람이건 어른이건 상관없이 그냥 Do you want? Do you want? Some water. 해볼까요? 네. Do you want? Do you want? Some water? Water. Do you want some water? Do you want some water? Water. 어, 맞아요. 잘하셨어요. 이제 나 혼자 물을 마시다가 옆에 이제 뭐 춘자 삼촌 친구분 누구시지? 예. 뭐 순이 삼촌이나 다른 친구분들이 오셨다. 물 좀 드릴까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Do you want some water? 오, 너무 잘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헛금속 해가면서 처음에 맞게 어색하고 새도 안 돌아가고 어색해지는데 막 준 게 배워보는 재미도 나오고 배워지커라. 배워지커라. 여러 번 연습해보면 배워지커라. 네네. 자꾸 그러니까. 기억력이 자꾸 그 발음이 안 돌아가. 아니요.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아유, 제가 재미진 게. 이번 시간에는 I'm looking for Jeju souvenirs. 외국인이 제주에서 기념품을 구매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키 패턴 살펴보실게요. I'm looking for Jeju souvenirs. 제주 기념품을 찾고 있어요. 이 문장 안에 보시면 I'm looking for 플러스 명사 패턴이 쓰였는데요. 명사를 찾고 있습니다 라는 상황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How about cosmetics? 화장품은 어때요? 이렇게 권유하는 상황인데요. How about 플러스 명사 패턴을 사용하시면 명사는 어때요? 이렇게 무언가를 권유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패턴입니다. We have cream made with Jeju horse oil. 제주 마유로 만든 크림이 있어요. 이 문장 안에 보시면요. We have 명사, made with 명사, 명사로 만든 명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을 소개하시는 상황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외국인과 도민 사이의 역할극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cuse me, I'm looking for Jeju souvenirs. Is it for yourself, or do you want something for your family? Actually, I want something for my mom. How about cosmetics? That sounds good. My mom loves skincare stuff. We have cream made with Jeju horse oil. I think my mom will like it. 먼저 외국인이 말문을 열고 있어요. Excuse me, I'm looking for Jeju souvenirs.
실례합니다. 저는 제주 기념품을 찾고 있어요. Excuse me. I'm looking for Jeju souvenirs. Excuse me 다음에 I'm looking for 하고 명사 패턴 기억나시나요? 이 문장 안에는 명사 자리에 제주 기념품이라는 명사가 사용되고 있네요. 그러자 도민이 Is it for yourself?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Or do you want something for your family? 아니면 가족을 위한 것을 원하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Is it for yourself? Or do you want something for your family? 그러자 외국인이 대답을 합니다. Actually, I want something for my mom. 사실은 저는 엄마를 위한 무언가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Actually, I want something for my mom. 그러자 도민이 제품을 권하고 있어요. How about cosmetics? How about cosmetics? How about 명사 패턴 기억나세요? 명사 자리에 cosmetics라는 화장품이라는 명사를 사용해서 화장품은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외국인이 That sounds good. 그거 진짜 좋아요. 좋게 들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My mom loves skincare stuff. 저희 엄마가 스킨케어 제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That sounds good. My mom loves skincare stuff. 그러면서 도민이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We have cream made with Jeju horse oil. We have cream made with Jeju horse oil. We have 명사. 명사 자리에 크림이라는 명사가 사용되었고 무엇 무엇으로 만든 made with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주 horse oil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주 마유로 만든 크림이 있어요. We have cream made with 제주 horse oil 이렇게 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외국인이 I think my mom will like it. 저희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I think my mom will like it.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늘 배웠던 키 패턴 응용 연습 한번 해보실까요? I'm looking for 명사. 명사를 찾고 있습니다. 라는 키 패턴 기억나실까요? 오늘 배웠던 본문 안에서는 I'm looking for 제주 souvenirs. 이렇게 명사 자리에 제주 souvenirs, 제주 기념품이 사용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응용을 해보실 때에는 한 번쯤 차키를 막 찾아야 했던 상황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제 차키를 찾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차키, 자동차 키는 car key, my car key라는 표현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I'm looking for My car key.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How about 명사? 명사는 어때요? 이렇게 권유하는 상황이었는데 How about cosmetics? 화장품은 어때요? 이렇게 질문을 했었죠. 이번에 응용해 보실 때는 제주 녹차는 어때요? 이렇게 추천하는 상황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주 녹차는 영어로 말씀하실 때 제주 green tea 이렇게 하시면 돼요. How about 제주 green tea? 이렇게 문장 만드시면 되겠네요. We have 명사, made with 명사. 명사로 만든 명사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제주 마유로 만든 크림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었는데 We have cream made with 제주 horse oil. 이런 문장이었어요. 이번에 응용해 보실 때는 우도 땅콩으로 만든 쿠키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게요. 쿠키는 그냥 영어로도 cookies 하시면 되고 우도 땅콩은 우도 peanuts라고 표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We have cookies made with 우도 peanut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배웠던 키 패턴 복습 퀴즈 한번 가보실게요. 제주 기념품을 찾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I'm looking for 사용해보세요. I'm looking for 제주 souvenirs.
잘하셨습니다. 화장품은 어때요? 이렇게 질문했던 상황 기억나실까요? How about cosmetics?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키패턴은 제주 마유로 만든 크림이 있어요 라는 키패턴이었는데 We have 명사, made with 명사 패턴 기억하시면서 We have cream made with 제주 horse oil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Excuse me, I'm looking for Jeju souvenirs. Is it for yourself? Or do you want something for your family? Actually, I want something for my mom. How about cosmetics? That sounds good. My mom loves skincare stuff. We have cream made with Jeju horse oil. I think my mom will like it. 여러분,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을까요? 저와 함께하는 하루의 10분, 매일의 꾸준함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분명한 차이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어에 자신감에 도움이 되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제주 기념품을 찾고 있어요 라는 표현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Number one, I'm looking at Jeju souvenirs. Number two, I'm looking for Jeju souvenirs. Number three, I'm looking to Jeju souvenirs.